화성시가 지역의 마스크 생산 업체인 신화그룹으로부터 항균 마스크, 만매를 기부받아 취약계층 등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은 마스크 기부식을 갖고 우선 1,500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전달받아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기부받은 항균 마스크는 마스크 생산 업체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바이러스 살균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이용해 코로나 대응력을 높인 제품입니다. 화성시는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취약계층에 우선 보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기부받아 시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